오늘은 뭐냐 브이로이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 브이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클립 스튜디오 안에서 피규어로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할수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일단 브이로이드 있잖아. 브이로이드 스튜디오로 가서 스튜디오 베타가 있지. 되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 친구를 내가 내보내고 싶다. 네, 카메라 익스포터. 네, 카메라랑 익스포터 내보내기죠. 여기에서 여기 익스포트 있지? 익스포트가 내보내는 거예요. 팔이 올라왔지. 빨리 설명을 하면은 놓치는 친구들이 있고 스킵할 때 영상이 잘리니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친구들. 자,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VRM 세팅 나오고 아바타 인포메이션, 아바타 정보 여기를 적어줍니다. 자,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을 유나라고 한 다음에 이건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누르면은 문서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를 이름을 이제 유나 이렇게 저장을 해줘요. 자,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 이 프로세싱이 안 된다고 중간에 프로그램을 끄거나 하면 안 되고, 조금 기다리면은 성능 좋은 컴퓨터는 바로 끝날 테고, 성능이 좀 좋지 않은 컴퓨터는 약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 내보내기가 끝나요. 블렌더 설치를, 네, 라이센스 동의하고, 넥스트 인스톨. 블렌더가 필요해요. 무료니까 그냥 부담 없이 깔면 됩니다. 블렌더는 인스톨이 되고 있습니다. 블렌더. 네. 나 원래 블렌더 설치 안 했는데 알려주려고 블렌더를 깔고 있습니다. 네, 피니쉬. 네, 블렌더. 네. 블렌더. 셀렉트 위드. 선택은 왼쪽. 그 다음에 아니야, 요 플레이 투스 블랙 다크 넥스트. 네, 매뉴얼 상관없어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 줍시다. 에디트 누르고 자, 환경 설정에 가서 인터페이스 아래로 내려 보면은 여기 트랜스 Translation, 언어 변경이 있습니다. Language,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 언어가 있죠. 네, 한국 언어로 바꿔줍니다. 인터페이스, 여기야.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눌러야지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캐츠를 설치하는 방법, 플러그인 마스터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찾아서 플러그인을 플러그인 캐치 플러그인 0.19.0 요거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컨트롤 X. 그다음 이 문서에다가 갖다 줍니다. 설치. 여기 문서에다 갖다 줬죠. 다시 한번 설치.
누르면은 이제 캐트 블렌드 마스터 플러그인 이 집이 보이죠? 애드온을 설치. 네, 하면은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체크 활성화를 예, 하겠습니다. 한번 오류가 난것 같은데 활성화를 네, 하겠습니다. 요거를 눌러도 됩니다. 옆에를 누르면은 항목 도구 뷰 MMD 기타 캣츠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포트 모델 네, 누릅니다. 임포트 모델을 누르면은 요 문서에 아까 전에 만든 유나가 있죠? 유나 VRM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 그다음에 네, 임포트 애니 모델 네, 넣습니다. VRM importer is not installed or enabled. 네. 이게 있어야 되네요. Download VR importer. 네. 다운로드를 또 해줍니다. 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요창 보이죠? 지금 화면에. 네. English, 영어, 일본어밖에 없어요. 예, 블렌더 다운로드. 예, 이쪽. 여기서 다운로드를 예, 받으세요. 네. 자, 여기 보이죠? 블렌더에 넣을 수 있는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설치 똑같이 다운로드 가서 예, Added Blender Ctrl X 누르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다시 V 눌러줍니다. 해주고 예, 오케이. 여기서 다시 편집으로 가서 환경 설정. 그래서 add-on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설치. 예. VRM add-on을 설치해 줍니다.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이제. 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유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영문 버전이나 일본어 버전은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번역을 안 하겠어요. 그냥 한국어로만 볼수 있게 예, 만들려고 합니다. 자, 컬러. 여기서는 컬러였는데 왜 여기서는 흑백으로 나오냐면 요 재질 있잖아요. 메터리얼. 예, 뷰포트 쉐이딩. 예. 네. 요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요 뭐냐 이름 뷰포트 쉐이딩을 눌러주면은 아까 전에 내보냈던 예, 그대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요 픽스 모델 버튼 눌러줍니다. 자, 모델을 픽싱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눌러주고 그 다음에 Continue Export 내보내기 계속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내보낼 거냐? 프로그램 말고 프로그램 E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요거를 유나 FBX로 하겠습니다. 유나 FBX 예, 유나 001 FBX로 하겠습니다. 네, 내보내기.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가면은 생겼죠? 유나 001. 예. 자, 그러면 클립 스튜디오를 켜줍니다. 클립 스튜디오. 네, 클립 스튜디오를 켜서 이제 모델러 3D 설정 안 깔았으면 요거 깔아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냐? 나는 새로운 3D 캐릭터를 만들 거야. 그래서 Create 3D 캐릭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가 뭔지 몰라. 왜?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글을 지원하면 좋은데, 예, 일본어하고 영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오른쪽을 봐봐요. 중간에 바디가 있죠? 바디? 보입니까? 바디. 그쵸? 바디를 눌러줍니다. 그렇죠. 바디. 바디를 눌러주고, 요 밑에, 예, 파일에서 불러오겠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이 유나 여기다가 저장을 했으니까 얘를 여기 조금 기다려 줍니다. 아,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네. 요거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카메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각도로 자유롭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버튼 카메라 포지션. 그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카메라 거리, 디스탄스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쓸수 있을 그가 클립 스튜디오 3D에 맞는 뼈대를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 여기에 있어. 이 캐릭터 인포메이션, 예, 캐릭터 정보, 요 밑에 본 뼈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퍼폼 스탠다드 본 매핑. 뼈대를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클릭합니다. 네. 자, 여기서 그냥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화면이 이제 브이로이드 모델을 블렌더를 거쳐서 클립 스튜디오 모델로 쓰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해봅시다. 이제 다음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얼굴은 인식됐죠? 이렇게 얼굴. 네. 그다음에 손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예, 오른손 어디 있나 하고 여기 분홍 색깔이 있어요. 자, 나도 오른손 여기 있다. 그다음에 왼손이 어디 있냐? 여기 왼손이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 발이 어디 있냐? 여기 오른쪽 발. 그다음에 왼쪽 발이 어디 있냐? 왼쪽 발. 여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자, 그다음에 컴플리트 완성 누르기 전에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 아이콘을 찍으면서 확인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모델과 뼈대 모델과 이쪽에 있는 내가 방금 전에 만든 모델이 제대로 예, 심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무리 없이 나왔죠. 크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했으면 컴플리트. 네. 컴플리트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캐릭터를 클립 스튜디오 즐겨찾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바디였죠, 아까 전에. 여기서 얘 얼굴을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스케치로 갑니다. 노 이미지 두번 클릭. 이 상태에서 나는 컴플리트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유나 001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죠. 한 다음에 파일 등록하기 새로운 소재로 하면 여기에 사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3D 네, 캐릭터 네,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오면 캐릭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모델러는 나중에 또쓸수 있으니까 네, Save as 그다음에 유나 001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 캐릭터 파일로 네, 갱신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나중에 클립 스튜디오를 컴퓨터를 포맷해 가지고 지웠을 때 그때 다시 이 친구를 쓰기 위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예, 저장을 해줍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립 스튜디오로 갑니다. 네, 클립 스튜디오로 와서 캐릭터를 보자. 여기 하나 생겼죠? 예, 재밌죠?
재밌죠? 네. 그러면 파일 나 신규 예. 좀 올려줄까? 예, 또2160 예, 2160 예, 해상도는 300dpi로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해준 다음에 여기 표준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자, 끌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막 만져도 되지만은 포즈를 잡을 때는 요거 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어떤 거 있으면 편하냐? 여기는 포즈가 있죠. 여러 가지 포즈가 있죠. 네, entire body, 그다음에 hand. 몸 전체가 나와 있는 포즈입니다. 요거를 여기 있는 포즈를 그냥 남자네 여기는 쉿 조용히 하라는 포즈를 여기다가 끌어와 그냥 얘한테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하라는 포즈죠. 얘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여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카메라 거리 요거는 카메라 거리 그다음에 카메라 회전이죠.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누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봅시다. 여기서 포즈에서 괜찮은 또 포즈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네, 포즈 하나를 여기다가 네, 입혀줍니다.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포즈가? 이 포즈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포즈.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 휠로 하면은 줄여주기가 좀 힘들죠. 마우스 휠로 하면은 이 상태죠. 여기 거리 예, 줄여주기 눌러 네 줄여줍니다. 누르고 오른쪽. 자, 이 캐릭터 있죠. 이 상태에서 복제 레이어 복제를 누릅니다. 레이어 복제 하나가 됐죠. 얘를 레이어 레스터화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잔은 삭제. 네, 삭제를 해줬습니다. 얘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경계 효과 테두리에서 테두리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네, 테두리 이렇게 수채 경계로 해도 됩니다. 테두리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배경 하나를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네, 배경 하나. 그 다음에 이 배경 위로 이 친구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갖다 놓으면은 뭔가 임팩트가 없잖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캐릭터를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이 배경, 백그라운드, 배경 앞에다가 갖다 놓고 네, 이렇게 네, 배치를 대강 해줍니다. 배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말풍선이 있잖아. 난 아직 그 거시기 뭐냐 아직 그걸 안 하니까, 연재를 안 하니까, 대충,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4, 3 해준 다음에, 여기다 말풍선을 하나 넣어줍니다. 대강, 예. 아이고, 좀 그렇네. 강조가, 5 정도 돼야 될것 같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예, 말풍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네,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컨트롤 T 네. 네, 확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굴림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골라서 쓰면 되고, 여러 가지 예, 글자
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보자. 하나를 골라서 써보자. 네. 일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엽사체도 있는데 네. 넥슨 코딕 상용 무료로 풀렸으니까 얘를 한번 꺼내서 써봅니다. 네. 글자 사이 간격이 너무 넓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 환경 설정으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로 가죠. 텍스트 레이어 편집 시작 시 자동으로 IMEI를 ON으로 하기. 너무 싫어. 우린 한글을 쓰잖아. 일단 이 상태에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예, 여기서 일러스트 테스트로 테스트 001로 해줍니다. 저장. 왜 그러냐고요? 설정을 변경하면은 클립 스튜디오를 껐다가 예, 다시 켜줘야지 적용이 됩니다. 페인트로 돌아가기. 네,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네, 보겠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를 누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두번 눌러도 이거 글자를 어떻게 해요? T. 네, 키보드 T를 누르세요. T. 누르고 클릭. 네. 하면은, 네.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런 식으로 글자 간격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다시 이동 버튼 레이어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여기다가 해놔야지. 네, 텍스트 하나. 네, 흰색으로 칠까? 오늘은 그걸 해봤네. V, V로이드에서 V로이드 모델을 네. 첫 번째 V로이드 모델. 이 모델을 내가 두 번째 블렌더. 블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블렌더를 이용해 가지고 변환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클립 스튜디오 예, 모델러 좀 줄일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T. 그다음에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 상태로 확정 누르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T를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를 또 편집할 수가 있어요. 네,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 해서 예 캐릭터 소재로 변환.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또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네. 혹시 누가 또 만들었으면 그 영상을 보면 되고, 제 채널에 와가지고 즐겨찾기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천천히 만든 이 한국어 영상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네. 한 다음에 요거를 네. 저장하기 전에 네. 페이지 관리. 이거를 이제 유튜브 대문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편집. 네. 캔버스 사이즈 변경 갑니다. 자, 4K로 만든 다음에 2K 1080p로 가지고 가면 더 선명해지겠죠? 3840. 네. 3840 픽셀입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딨어요? 배경.
네, 배경 여기 있습니다. 네, 배경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 움직일 수가 있고, 예, 또 뭐냐, 모델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컨트롤 T.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 연습을 하는 거는 뭐라 그러지? 당장 웹툰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뭐라고 그러지? 연습이 덜 됐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연습이 완벽하게 완벽이 아니지 어느 정도 연습이 예, 요거를 함께 얘는 없애주고 어느 정도 연습이 다 되면 그때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얘도 이제 이쪽으로 네 렌더버는 컨트롤 T 그다음에 키워줍니다. 브이로이드 모델 블렌더 변환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에서 네, 캐릭터 소재로 변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나 이거 일본어 원문 봐가면서 클립 스튜디오 일본어로 된 책자 봐가면서 또 영어로 된 책자 문서 봐가면서 힘들게 만든 거야. 지금 목까지 목소리까지 쉬었잖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느라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브이로이드 모델을 블렌더에서 변환해가지고 클립 스튜디오 모델러에서 캐릭터 소재로 변환해서 쓸수 있습니다. 뉴 캐릭터. 그렇죠. 뉴 캐릭터. 네. 설정. 뉴 캐릭터 소재명. 여기서 뉴 캐릭터. 여기 속성 들어가서 소재명을 아까 전에 유나라고 그랬지? 아이고 대문자로 치자 유나 요렇게 유나 똑같이 해주면 좋겠죠? VER 유나 버전 1 요렇게 해가지고 캐릭터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나 버전 1이 되었습니다. 즐겨찾기,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